무엇이냐? 네, 먼저 먹어봅니다. 그래서 왕의 상은 수라상은 한 네 개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큰 이제 대원반이라 그래서 왕의 수라상이 있고 옆에 협반이 있는데 그 협반에 상궁이 앉아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는 그릇이 수십 개가 있어요. 짐작하시겠지만 그 음식을 조금씩 덜어서 상궁이 먹어보고 이상이 없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때 음식을 드시는 거고요. 유민상 씨가 왕이었으면 네. 김인규 상궁에 먹을 때 어허! 이렇게 이런 꽁트 많이 했었죠.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밥 먹고 손님만? 어떤가? 전화 잠시만요. 도시 어떤가? 배가 살짝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이놈을 귀양 보내라. 쌤이 너무 괴로워 보이시네요. 아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. 네. 이 시절에 그러면 여러 왕도 계셨잖아요. 혹시 뭐 식성이 특별하시다던가 뭔가 이거 없으면 못 먹어 뭐 이랬다라는 분이라던가? 식성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들이 남아있는데요. 그중에 가장 대표되는 두 분. 오. 한 분은 세종. 어머나. 어머. 예, 그리고 또 한 분은 영조. 예. 두 분 다 조선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. 특히 이제 영조 임금 같은 경우는 조선 역대 왕들의 평균 나이가 한 46세 정도 됩니다. 그거밖에 안 됐어요? 예, 굉장한 경무예요. 스트레스. 맞죠. 50을 예, 못 넘겼구나.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고난을 뚫고 무려 83살까지 사신 분이 바로 영조 임금입니다. 와, 그 시절에 80세를 진짜 넘기신 거예요? 그렇죠. 80세가 넘었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지금 100세를 훌쩍 그러니까. 넘겼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83세는 장수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영조 임금은 네.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사셨을까? 이제 이거를 또 그 중에 하나로 음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. 장수의 비결이네요. 네, 그래서 이제 파헤쳐 보니까 어떤 음식인가? 뜻밖 결과가 나왔습니다. 뭔데요? 설마 고기 안 드신 건 아니겠죠? 고기를 거의 안 드셨어요. 아! 정말 달갑지 않은 얘기만 나오네요, 오빠. 야, 이거는 제 특집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. 네, 제가 잘못 가고 있네. 네, 심지어는 고기를 안 드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드셨어요. 소식까지! 채식의 소식까지! 소식! 영 좋지가 않네요. 사실 이제 그 영조 임금은 31살에 왕이 되는데 그 당시에 당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입맛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보리밥에 물 말아서 그냥 한두 가지 찬으로 밥을 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. 그럼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니까 이때 흥미로운 네. 것이 등장을 합니다. 흥미로운? 입맛을 돋굴 수 있는 음식. 입맛을 돋군다. 네. 고기. 고기 안 드셨다니까요. 고기가 입맛을 너무 좋아해요. 희망상 말고. 뭐 젓갈이나. 뭐 젓갈. 그렇죠. 젓갈 같은 게 사실은 이제 궁궐에서 꼭 제공되는 음식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 젓갈과 조금 다르지만 고추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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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고추장. 그렇지. 네. 맞죠. 네. 거의 고추장에 대한 첫 기록이 영조 때 등장을 합니다.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고초장이라고 한자로 적혀 있는데 그 음식을 이제 영조 임금에게 드렸더니 이게 이제 밥맛을 돋구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영조의 가장 큰 탄식은 뭐냐면 고추장이 들어왔는데도 밥맛이 없더라. 아, 좋아. 네. 억지로 드셨나 봐요. 네, 자기 건강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았던 임금이에요. 그래서 막 회의를 하다가도 신하들하고 딱 봐서 밥대가 되잖아요. 수라대가 되면은 잠깐 멈춰 하고. 먼저 밥을 드시고 오십니다. 네, 그리고 나서 회의를 하죠. 좋죠. 저분들이 야, 우리 임금님은 좋아. 점심시간에 딱 지켜. 그렇죠. 가자. 그리고 밥. 아, 신하들은 기다려야죠. 기다려야 돼요? 기다려야 돼요? 같이 못 먹어요? 밥 좀 먹고 올게. 여기 그대로 있어. 그런 거 아니야. 먹고 그래도 못 가는 거 아니야. 그나마 이제 고위관료들이면 괜찮은데 고위관료들은 아까 사홍원에서 음식을 제공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중하급관료들은 궁궐 밖에 나가서 먹고 와야 돼요. 아, 그래요? 기다려야 되구나. 네.